그동안 채취했던 것도 모아놓은 건데. 여러분, 임실 능이 포인트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. 휴일을 맞아 어디 특별히 갈 데도 없고, 능이 그동안 손질하고 남은 이 꽁다리 부분들 포자가 될지 균사가 잘 자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서 심어줄 요량으로 한번 가고 있습니다. 천천히 가보겠습니다. 아, 벌써 산 정상에는 이렇게 마른 낙엽이 졌습니다. 비도 안 오고 건조해서 낙엽이 이렇게 날아갑니다. 이쁘게 낙엽이 지는 게 아니고, 아, 진짜. 또 건조하면 너무 건조하고, 비가 오면 너무 많이 오고, 참, 기후 참 어렵습니다. 한번 가보겠습니다. 여러분, 그동안 채취했던 것도 모아놓은 건데, 이렇게 능이가 나왔던데, 제가 채취했던데, 뭐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, 제가 좀 잘, 이렇게 균사발 잘 말려놓은 겁니다. 능이를 좀 심어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. 이게 물론 과연 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, 어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, 균사가 이렇게 터지지 않을까요? 아무튼, 뭐 재배는 못 오지만, 이렇게 해보는 것도 아무튼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딱 뿌려주고, 또 다 이렇게 해주고, 잘 묻어주고, 내년에 또 아무튼 효과가 있든 없든 한번 보겠습니다. 그리고 저번에 채취에 간 뒤로 마지막 한 12일 넘게 지났는데 뭐 더 이상 이제 능이 발생은 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.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확인도 해보고, 네. 이제는 이제 송이철입니다. 그래서 능이는 진짜 끝났고, 아니면 이제 마른 능이나 또 능이를 따야 될 겁니다. 아무튼 이거 마무리하고 하산하겠습니다.